일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태풍 난이 화요일 일본 서쪽을 강타하면서 일본 11개 현 전역에 걸쳐 23만 7천 명 이상에게 대피 경고가 내려졌다. 태풍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5시경 일본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 인근에 상륙했으며 이는 2급 허리케인에 해당하는 시속 160km/h에 육박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찰과 소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서일본 전역의 5개 현에서 최소 2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도토리현과 오카야마현의 두 마을에서는 화요일 몇 시간에 걸쳐 내린 강우량이 8월 한 달 동안의 평균을 넘어섰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토리시는 483mm 19인치, 오카야마시 가가미노읍은 사유기 5mm 18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NHK는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수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토교통성 대변인은 CNN에 전국적으로 95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현재 간사이 중부민 나고야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상업용 항공편이 이날 하루 동안 중단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모든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함의 항공편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태풍란은 이달 초 일본 남서부를 강타한 태풍 칸쿤의 뒤를 따르고 있다.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올 여름 치명적인 극한 날씨와 씨름하고 있다. 7월 남서쪽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진흙 사태로 이어져 최소 6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섭씨 39도와 시 대기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을 경험했다.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